반갑습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할 만한 무물김치를 보여드릴게요. 맵지 않으면서도 익으면 시원해서 사이다 맛이 납니다. 저는 이 채칼을 쓰지만 여러분은 여러분 가지고 계신 기구로 무한 개를 얇게 썰어주세요. 적당한 그릇을 찾아서 무를 담아 놓습니다. 저는 무를 절이지 않아요. 무한 개쯤은 금방 먹게 됩니다. 하루 지나서 먹게 되면 간이 배어서 삼삼하니 맛있어요. 국물은 국물 좋아하시면 많이 잡으시면 되고, 덜 좋아하시면 적게 잡으면 됩니다. 무한 개에 저는 소금 세 숟가락 정도 합니다. 이 물김치에 설탕이나 신화당을 넣지 않고 저는 사과로 대신합니다. 사과의 섬유질을 먹으면 좋지만 국물이 텁텁해지니까 갈아서 국물만 짭니다. 물김치의 생강은 시원한 맛을 내요. 사과와 함께 갈아서 국물만 넣기도 하고 어떤 땐또 얇게 편을 썰어서 넣기도 합니다. 이 영상을 마지막까지 보시면 얼마나 예쁘고 맛있는 김치가 나오는지 아시게 될 거예요. 맛으로도 눈으로도 아름답지만 씹기는 또 너무 쉬워요. 밀가루풀이나 밥한 숟가락을 갈아서 넣으면 더 깊은 맛이 나지만 좀 빨리 쉽니다. 이 국물을 짜내고 나면 그냥 부어주면 끝이에요. 마지막으로 간을 맞추시면 됩니다. 저는 여기 보통은 피트를 얇게 썰어 넣습니다. 그러면 피트물이 우러나와서 물김치가 그야말로 꽃빛이에요. 오늘은 싱싱한 당근이 있어서 당근을 넣고 하려고 합니다. 저는 당근을 좋아해서 당근만 보면 먹고 싶어져요. 믹서기에 아무리 곱게 갈아져도 또 당근 섬유질은 아무래도 국물을 텁텁하게 할것 같아서요. 만들고 났더니 색깔이 예뻤어요. 그런데 피트 세계는 따라갈 수가 없어요. 똑같은 과정으로 피트를 넣어서 지난번에 만든 건데, 이건 그냥 그대로 꽃물이 됩니다. 김밥에 얹어 먹었는데 너무 예쁘고 맛있었어요. 빵, 밥, 국수 어디나 잘 어울립니다. 만드는 건또 이렇게 쉬워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감사합니다.